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착한 시선을 영화를 통해 나눠보는 시간, 시네마 필뷰의 박재홍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영화평론가 최은 씨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은 씨를 보고 있으면 항상 세상을 착한 시선으로 착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아닙니까? 늘 그럴 순 없죠. 네네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삭막한 세상, 팍팍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뭐랄까요? 세상을 좀 착하게 볼 수 있는 시선 어떻게 만드세요? 아, 제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주변에 착하게 사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 감사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를 단지 기도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전염되고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감사를 많이 하면 그 감사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감사 제목이 넘치면 그 예배 가운데 참 은혜가 넘치고 그러는 것처럼 감사 일기 같은 거 하나 써보시면서 또 삶 속에서 또 감사 제목이 넘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최은 씨와 함께 착한 시선을 가지고 영화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예수가 태어난 이스라엘, 그곳에 예수님은 없었다라는 어떤 문구가 인상적이었던 네네. 그런 작품이죠.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입니다. 네, 그래요. 회복. 제목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네 회복.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없었다. 예수가 없었다. 그 카피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도전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영화 제목인 것 같아요. 자, 어떤 영화인지 좀 개괄적으로 또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스라엘에 사는 유태인 청년 아미 오르티즈의 집에 어느 날 폭탄이 든 바구니가 배달이 되는데요. 네.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에 의한 어떤 행동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메시아니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신약 내용 그대로 뭐랄까요? 이스라엘 현실에서 재현되는 듯한 그러한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오늘 만나볼 이 회복이라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또 이 영화를 만든 분이 다큐멘터리를 전문적으로 만드신 김종철 감독이라고 하죠. 어떤 분인가요? 네, 김종철 감독님은요. 선극과 또 방송 작가로서 오랜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법과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능한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영화도 다큐멘터리이지만 굉장히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감동적이고 흡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회복 또 하나하나 영화를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관람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야기할 것은 이스라엘이 선교지라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선교지인가요? 네, 좀 생소하죠. 네.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조차도 사실은 선교의 불모지다라고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지 유대교가 대세인 곳이라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되고 자신들의 땅에서 배척당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공포를 경험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선교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화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대결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뭐 중동 국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영화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끼리의 또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이고 또 다른 유대인은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끼리의 이제 그러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랄까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뭐랄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굉장히 진지한 영화인데요. 네. 유일하게 코믹하게 느껴지는 어떤 가슴 아프면서도 좀 우습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네네. 1세기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열심히 크리스찬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논리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아서 그런 인물들을 보는 것처럼 생생한 그런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영화 제목이 회복입니다. 그럼 회복을 생각하면 뭔가 어떤 상처 뭐 혹은 핍박으로부터 뭔가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스라엘이 또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라고 이 영화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잖아요. 네. 선택받은 민족이고 장자 민족이고 복음을 처음으로 시작한 어떤 유대의 땅을 생각하면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를 영화가 차근차근 살피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나치의 학살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의 갈등이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감동적인 어떤 코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감동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정말 그런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정말 그러한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냉철한 이성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같은 유대인끼리 왜 싸우냐? 이렇게 그만 좀 싸워라. 뭐 이런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시다 보면 어떤 과거, 역사적인 중세 시대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왜또 유대인들이 어떤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서로 이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또 과정적인 설명도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또 공부하시는 측면에서도 또 보실 만한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땅끝이 어딘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땅끝 네. 어딥니까? 그래서 다루고 싶은 주제가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테마인데요. 사실 영화에서 얘기하는 건 분명하죠.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은 사실 우리에게 용어 자체는 생소하지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중국의 지하 그리스도인들 지도자가 계시를 통해서 받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으므로 그곳으로 다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돌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어떤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상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땅끝이다라고 설명하는 근거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메시아적 주라고 설명드렸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것을 또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영화적으로 시사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구호성의 용어를 단한 번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게 논쟁적인 이슈라는 건 우리가 미리 알고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그 세계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가장 중점적인 것으로 마지막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참 감람나무, 누가 참 감람나무인가? 라는 또 논쟁도 있는 그런 신약성경 공부를 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영화를 보시면서 또 그런 부분도 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누가 이방인인가? 누가 유대인인가? 이런 부분도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극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반도의 민족인데, 우리는 과연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건 굉장히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과 지리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이 영화에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그 땅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살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영화를 보시면 또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 우리가 도와야 되고 기도를 해야겠다. 이러한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 삶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감당할 그런 몫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될 것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의 오프닝 장면부터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화의 첫 장면에 보시면 물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무려. 예, 하늘에서부터 카메라가 물을 잡고 이게 땅으로 내려오면서 사막을 다루는데요. 사막에 모래가 가득합니다. 모래 생명을 얘기한다면 모래와 사막은 굉장히 황폐한 땅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때 여기에 바람이 불어와서 모래가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회복이라는 글씨가 이 영화의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영화의 메시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사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환상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의 끝부분에 보면 이 환상에 대한 것, 이 모래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화의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챙겨보시고 답을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답과 본인의 답과 또 비교해 보시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영화 회복 한 줄로 평가하신다면? 영화 회복은 에스프레소 더블샷이다. 투샷 더블샷. 네. 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영화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박해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가 말하는 대로 정말 마지막 때가 온다면 왔다면 더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졸리더라도 에스프레소 더블샷 마셔가면서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블샷을 항상 마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좀 각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예배 하루 한 시간 정말 감사하게 드려야겠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또 그러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최은 씨는 오늘 영화 소개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영화가 갖고 있는 주제의 무게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책들도 찾아보시고 동영상이나 이런 주제들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특히 Back to Jerusalem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이런 생각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에서 다룬 그런 책들도 최근에 나와 있고요. 네. CBS의 크리스천 나우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꼭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인 우리 최은 교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지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Back to Jerusalem을 검색하면 됩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검색하셔서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더욱더 또 지식을 확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분은요, 영화평론가 최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 회복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심령도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시네마 프리뷰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화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